니콜라이 바실리 예비치 고골. 1809년 3월 31일에서 1852년 3월 4일. 러시아의 소설가, 극작가. 러시아 자연파의 중심적인 작가이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이다. 그의 작법은 주로 문학적 대포르마시용의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긴장과 함께 비상한 사실주의를 느끼게 한다. 대표작으로는 넵스키 거리, 광인일기 코노즈, 외투, 죽은 혼재 일부 등이 있다. 본명 고골 리아노프스키. 우크라이나의 소로친치 출생. 소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였으며 내진시의 고교 시절에는 자작자연의 연극도 해보고 회람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장래의 희망은 관리였다. 1828년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급 관리가 되어 신문, 잡지에 투고하였는데 1830년에 단편 이반 쿠팔라의 전예로 각광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우크라이나의 농촌을 무대로 한 같은 종류의 단편들을 수록한 디칸키 근교 농촌 예화 백허로 나크유토 블리제 디켄키로 문단의 집안을 구축하였다. 1835년에는 역사 소설 타라스 불바 타로즈 벌벌을 포함한 우크라이나를 제재로 삼은 작품집 미드고로트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환상성, 서정미와 함께 풍자적 경향이 강화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비속, 권태, 자기만족 등이 그려져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의 도살인 악이라 하여 비판되고 있다. 같은 해인 1835년부터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소재로 한 일련의 중편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 추악한 현실 세계에 대한 증오와 삶에 패배한 자그마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어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 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넵스키 거리 네브스키 프라스펙트 광인 일기 제피스키 수메시드 시고 코노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는 낭만적인 요소도 다분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초상화 포트렛 노서 그스법은 낭만주의적 사실주의라 할 만하다. 1836년에 쓴 희곡 검찰관 리비전은 관료 사회의 악을 철저히 폭로했기 때문에 찬반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서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을 거의 서유럽, 특히 로마에서 보냈으며 그동안의 대작 죽은 혼 머트비더시의 지일부를 계속 집필하는 한편 검찰관의 비판에 대한 반론인 희곡 연극의 종연, 중편 로마,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소재로 한 최고의 걸작의 투 샤이너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농노제의 러시아 사회를 제재로 하여 인간의 모든 악을 풍자적으로 그린 죽은 혼 제1부를 집필하는 동안에 악만을 들추어내는 자신의 재능의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고 차차 종교적, 신비적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도덕적인 인간과 악덕에서 갱생하는 인간을 그려보려고 한 죽은 혼 제1부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원고를 불살라 버렸다. 다음에는 사회에 좋은 교사가 되어보려고 친구와의 왕복 서간 발췌를 내었으나 그 내용이 농노제를 옹호한 것이었기 때문에 벨린스키를 비롯한 많은 문학자들의 격심한 비판을 받았다. 1848년에 팔레스타인을 순례하여 약간의 정신적 안정을 얻고는 또다시 죽은 혼 제1부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나 끝내 도덕적인 인간을 그려낼 수 없어 완성 직전에 원고를 불태워버렸으며 마지막에는 창난 상태에 가까운 정신으로 단식에 들어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인정되며 세부의 대포르마시용으로 비상한 사실주의를 느끼게 하는 그의 수법은 달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